아, 안녕하십니까. 243회 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포스 890이야? 이야. 포스 발로 레벨업 했네. 16,000인데, 와. 와, 미쳤네. 와, 장난 아니다. 와, 8,000. 좋다. 좋아. 야. 아, 나도 섀도우 포스 찍었으면 3만 될 텐데. 야, 포스가 어마무시하다. 포스가 깡패네. 야. 아, 저요? 저는 91년생이에요. 오닉스 랭키는 바스가 마이스터링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? 얘가 마이스터링 하나 마이스터링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. 그지? 유니크 레전드를 하든지. 근데 다 잠재가 다 아쉽다, 그지? 다 잠재하고 에디가 아쉽네. 와, 근데, 와, 포스로 두들겨 패네, 이게. 와, 장난 아니다. 맞추는 중이죠? 에디가 다 아쉽네. 이 정도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, 이건 조금 또 느낌이에요. 뭔가 레어하고 에픽하고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나네. 상하이 느낌으로도 아쉽다. 망토도 그렇고. 아, 하나씩 맞추고 있다고. 그런 거 같더라고. 다 에디가 아쉽다. 마력3에 인트힐? 1장 남고. 에디도 한번 열어봐야겠네. 대강 이렇게? 일단은? 그 다음에? 일단 기본 구성 맞춘 다음에 무기류 보조류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구성 맞추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몰라? 이거부터 가도 나쁘지 않지. 이것만 해도 오래 걸릴 것 같다. 야, 포스가 깡패다. 포스 비용 엄청 많이 들었겠다. 아, 포스로 두들겨 패네, 이거. 뭐또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? 아, 농장 1레벨이네요. 첫일정 보상 받아드리겠습니다. 와, 메카폰 2,500만 원짜리. 야, 메카폰은 난리 났구만.
여기 젬스톤이요? 700 했던 거 아니야? 800 정도. 와, 1340개. 어, 이 정도 하네요.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2.8? 이런 것만 맞춰도요? 스탯으로 따지면은 올라가겠죠? 어느 정도 높이로 맞추느냐가 중요하겠지만, 그래도 유니크의 필성에 추원만 달아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럴 것 같아? 힘들까? 아, 근데 반 껴있어가지고 어, 뭘 맞춰오느냐에 따라 다르겠다. 아, 템진단이요, 카톡 보내십시오. 각종 받고 있습니다. 템진단이 재미있는 거라든지 데일리 키어보, 스타포스 키어보 이런 거 받고 있습니다. 사실상 보조 보조 쪽 AD 맞추는 게 많이 올라가긴 하죠. 사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격도 가격이고.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? 충분히 되지. 오케이,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키웠다 윤유. 오케이, 감사합니다.